경전 제7권 308페이지입니다. 어제는 순응음주 다라니에 대해서 연설을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라니의 공덕을 말합니다.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다란이는 바로 주문이고 또한 비밀주라서 그대로만 독송을 해도 그 다란이의 공덕을 얻게 되는 사시단어 도리가 있죠. 네 가지 칫단어 도리. 사시단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그 두루 베푼다는 뜻이죠. 첫째는 그 세계시단이고 또두 번째는 위인시단이고 세 번째는 대치시단이고 네 번째는 제일의 시단이죠. 그래서 사시단의 공덕을 가진 거죠.
가라니가 네 가지 짓단 그런 공능이 있다고 고래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세계짓단. 세계짓단이라서는 세계가 다 다르지요. 어느 나라마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또는 풍속과 지방지방이 다른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세계를 두루 통해서 그 여러 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금 기쁨을 내게 하는 이익을 갖춘 겁니다. 그것을 세계지단이라고 하죠. 보살의 광대한 그 원행은 한 사람이나 한 지역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전 우주법계를 다 상대로 해서 베푸는 그 이익이 세계 치단이라요. 그리고는 이제 중생 가운데도 인간에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사람을 위하는 치단, 두 번째 가서는 위인 치단이요. 여러 사람에게 착한 그 선을, 착한 것을 내게 하는 그런 내는 이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치 집단이라요. 대치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을 제거하는, 다스리는 거지요. 습기와 번뇌와 모든 그 죄악을 다스리는 것이 대치인데, 대치로 해서 두루 베푼다는 뜻이에요. 칫단이란 말은 칠단인데 발음을 칫단이라고 합니다. 도리같이 반야같이 그것은 이제 세 번째 가서 대치시단은 파악이라요. 악을 파하는 여러 가지 나쁜 것은 처부수는 없애는 그러한 이익이 있고 네 번째 제일의 칫단 제일이라는 것은 가장 그 제1의제, 중도 제1의제 최상승 진리를 제1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중생으로 하여금 진리에 들어가게 하는 이익이 있다. 그래서 이 능엄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문들은 이세 가지 사시단의 성능을 갖춘 것이 바로 비주다 말이죠. 비밀의 주문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한 글자 속에 여러 가지 무한한 그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무변한 도리를 다 묘한 이치를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다란이라고 하니까 총기라는 뜻 아니요? 모두를 다 총괄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시단의 의미 가운데 그야말로 참 입법의 힘, 유덕의 힘 또는 치료의 힘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지요.
이게 바로 사미를 구유한 거죠. 비주라고 비밀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추고 있다 이거죠. 있는데 즉 입법의 힘하고 유덕의 힘하고 또는 치료의 힘이다 말이죠. 그래서 입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글자 속에 여러 가지 진리, 여러 가지 법을 총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의 진리를 그 속에 오음할 때옴 속에 무한의 진리를 다 내포하고 있는 그것을 입법의 힘이라고 합니다. 묘리 또는 여러 가지 제법이죠. 예를 들면 중국의 원형리정이라고 하면은 원형리정 그 속에는 천지 우주 만유 그 진리를 원형리정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원형리정은 천도지상이요, 뭐 인위예진한 인성지강이라 하고 소학에도 주자의 것이 서문에도 나오죠. 주역의 권은 원형이쟁이다. 권도 원형이쟁이다. 하늘과 땅이 다 원형이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 속에도 모든 소리가 다 들어있죠. 아할 때, 아미타불 그 아자 아마 아마라 하할 때, 아 하면은 그 속에는 감탄사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죠. 어떤 말을 처음에 발성하려고 할 때, 아, 그래서 모음이 되죠. 거기에 달아니는 모음이 줄을 이루어 있죠. 그러한 그 무한의 입법을 가진 힘이 있고, 두 번째는 유덕의 힘이라요. 유덕이라는 것은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또는 성현들의 그 유덕을 다란이 속에다가 다란이로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란이를 치송하면은 재불보살 성현들의 유덕을 그대로 아주 자기가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호만 이렇게 외우고 잉컬어도 원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다 이루게 되는 큰 세력이 있는 마치 배경과 백이 아주 말할 수 없이 큰 왕한테 의지하면 왕의 유력을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유덕의 힘이 있죠. 또세 번째는 진실한 말의 힘이 있어요. 불보살이나 일체 성현들이 대자대비한 마음을 가지고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진실한 말, 성실한 말을 내 가지고 중생들이 다 이고등락을 하고 중생들이 범부가 성인 되기를 주원하는 의미에서 그런 진실어를 발언한 거예요. 발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의 힘이라. 그래서 진언이라고도 하지요. 또는 주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문이라고도 하고, 주문은 바로 충문이라는 뜻과 같아요. 비는 겁니다. 또는 주문, 주원, 또는 진언, 이런 뜻이 다, 이 실어 속에 다 들어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란이를 번역을 하지 않고 다란이의 공덕을 확신하고 또 전적으로 전지를 해야 돼요. 전적으로 그걸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성공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3대 요건이 꼭 필요해요. 확신하고 또는 전지하고 다란이를. 그리고 허닥 그만 덧버리면 안 돼요. 공만 해야 돼요. 이 3대 요건은 꼭 필요한 거예요. 다란이를 지성하는 사람은. 다란이를 안 믿으면 그것이
공이 적어요. 확신을 해야 돼요. 다란이를 믿고 확고한 그 신앙심에서 다란이를 전적으로 행주자와 거묵동정에 늘 온만히 반매오, 온만히 반매오, 온만히 반매오 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성공할 때까지 끝장을 봐야 돼요. 그게 공만이라요. 공이 원만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해도 돼요, 그냥.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불지견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 출세의 목적이죠. 그래서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나왔다고 한 것이 그게 바로 진리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도리 아니요? 인리이지요. 그 사람이 그 다란이를 공부하는 사람이 깨달아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다란이를 많이 독송하면은 번뇌와 여러 가지 그 악업을 소멸해요. 그러니까 파악력이 됩니다. 파악력. 지주자는 그것이 이제 선과구함에 나왔죠. 선과구함에 주문을 가진 자는 지주자는 현행을 가히 어길 수는 없어도 어길 수는 있어도 수겁을 난제라. 과거 숙세의 업력은 제거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실력을 빌어가지고 불보살의 성현의 실력을 빌어가지고 이 다란이를 지송함으로써 악업을 소멸하고 업장이 다 없어지는 그런 도리가 있어요. 그게 파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란이를 지송하는 사람 치고 사람이 불량하지 않거든. 불량한 사람들은 저런 거 해봤자 별 덕도 못 봐요. 항상 그 다란이를 지송하는 사람들은 선심이 일어나고 또한 선행을 착한 행위를 하도록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의 힘이 착한 힘이 차츰차츰 강해지기 때문에 악습은 저절로 무너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 선을 내게도 하고 또한 기쁨이 나게도 한다 이거요. 그래서 생선익과 또는 것이 저 환희 기쁜 마음. 그래서 다란이가 이네 가지 싯단 사싯단이죠. 세계 싯단, 위인 싯단, 대치 싯단, 제일의 싯단 이 사싯단을 다 겸한 거라요. 부처님은 일대시교 8만 대장경 84,000 법문이 사싯단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사싯단 외에는 없잖아요. 부처님은 모든 우주 세계 여러 가지 세계 중생을 위해서 다 법을 베풀어 주신 거니까 그게 세계 싯단이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생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법을 하셨으니까 그게 위인싯단이고 또한 중생들의 그 악업이나 수업이나 좋지 못한 업장 같은 거 좋지 못한 악행을 다 대치해주기 위해서 법문을 말씀했기 때문에 대치싯단이고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전부 다 최상승 진리 제1의제를 다 얻도록 그렇게 부처님이 법을 베풀어 준기거든. 그러니까 제1의 싯단이라. 부처님은 세상에서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하시는 일이 바로 사싯단이요. 그런데 주문이 바로 사싯단의 그런 공능을 다 간직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래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문에 대한 공덕이에요. 아나나 이 불정광치 치따 다반다라 비밀 가타 미묘 장꾸는 거기까지는 능엄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처님 정수리에 광명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화신불이 나타나가지고 능엄주를 연설했지요. 그래서 불정 강추란 말이에요. 광이란 말은 광명이죠. 칫다 다반다라. 칫다 다반다라라고 한 것은 전번에 나왔죠. 대백산계. 큰 위대한 흰 일산이요. 일산과 같다고 비유한 거죠. 연꽃과 같다고 비유하듯이. 마음이 연꽃과 같다고 비유를 했죠. 묘법 연화경에서는. 그와 같이 칫다 다반다라는 우주법계를 다 포함했다는 그런 사람을 덮은 일산과 같다고 해가지고 비유로 일산이라고 하죠. 옛날 왕들이 어디에 행차할 때면 왕그 주위에다가 이 일산같이 이렇게 덮죠. 그런 게 대백산계라요. 그래서 부처님 모신 데 닷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무슨 일산같이 있죠. 파라솔 큰 것처럼 된 거. 그와 같이 모든 열애장의 마음이 우주법계를 다 덮어서 쌓았다는 그런 의미로 대백산계라고 해요. 백을 많이 말하죠. 백정식, 제구 백정식, 뭐 백법, 결백한 법 또는 백산계, 백우, 대력 백우가 전부 다 백자를 많이 쓰지요. 비밀 가타, 비밀 일반인이 헤드가기가 어려운 비밀의 도리라 해서 비밀 가타. 가타랑에서는 여러 가지 문구로 되어 있는 것을 가타라고 그러지요. 개성도 가타라고 하지요. 미묘장구는 미묘한 장구란 말이죠. 신묘장구라고 것이 천수경에는 나오죠. 신묘장구나 미묘장구나 같아요. 1장, 2장 모두 1구, 2구로 모두 문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장구라고 합니다. 능엄주를 지금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타라고 한 것은 주문 가운데 그 개송 같은 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타라고 말했고, 전부 대단을 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능엄주가 5회로 되어 있죠? 제1회, 제2회, 제3회 모두. 그런 것이 장의 뜻이고, 거기서 장 내에 세부적인 그런 문구 같은 것이 구라요. 미묘라고 한 것은 은밀하고 오묘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도리를 미묘라고 말한 겁니다. 미묘장구 능엄주는 어떤 그 공덕이 있느냐 하면은 시방 일체 부처님을 출생합니다. 불모와 같아요. 부처님이 다이 능엄주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능엄주가 부처님을 시방 일체 제부를 출생시킨다 말이에요. 어제 화엄경에 안욕달지라는 그 옷이 불모라는 그 것이기에 고개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나오죠. 불모와 같아요. 칠구지 불모 뭐 나오죠. 저기도 가니까 창원 가기 전에 그 산이 그 터널 새로 크게 떨궜죠. 여기서 창원 들어가는 입구에 그 산이 불모산이던데 부처님 어머니 불모와 같은 그러한 응엄주다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시방의 부처님이 여래께서 이 주심을 인하여 응엄주로 말미암아서 무상 정변 지각을 얻어 이루게 되었다. 성불을 하게 되었다 말이죠. 대단한 주문이죠. 주문치고 참
이런 주문은 보기 드문 주문이라요. 그래서 관정부 중에 아주 제일 왕이라요. 이 능엄주가. 또 시방 여래께서